네, 안녕하십니까. 주수가 또 오늘 출렁거렸는데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토요일날. 근데 토요일날 이게 방영이 되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하늘이 자 단순 매입을 채권을 하겠다고 했고요. 거기다가 기재부는 단기채를 좀 덜 시장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채권을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반비, 자 원비기 아닌 반비, 자 반비 정도를 채권을 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금리는 떨어졌어요. 최근에 지수가 수요일 날이랑 좀 오르다가 오늘 목요일 날 빠지는 형태가 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을 팔아버리고 우리 시장에서 환율이 가장 크고 채권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원화 평가 절하까지 이루면서 그 물량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빼버린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원화가 평가 절하가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일단 자금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캐나다가 긴축을 하겠다고 했고 중국의 성장성 둔화에 대한 자 이런 모습으로 또 거기에 달러의 안전자산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됐어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도 이걸 알아야 될까요? 네, 기본적인 시황은 뭐 어디서 어떤 관련된 무슨 테마주가 움직인다, 외국인이 들어간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시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어찌됐건 오늘 목요일 녹화는 토요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채권을 사들이는데 10년물 채권은 엄청나게 사들여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10년물 물가채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고 바로 우리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채권을 어마무시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금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10년물 물가채는 살짝씩 오르고 있어요. 결국 이 자금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럴 때 하락을 하든 어쩌든 중요한 건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자 이거에 연연해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북클로징 시기가 되는 구간에서는 어차피 움직일 종목들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채권을 보면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예요. 바로 채권입니다. 이 채권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주가는 상장을 한 이후에 올라가는 거고 미래 가치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고 그나마 전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상장 폐지 거래 정지가 되는 거고 그 과정이 물론 시총이 얼마냐에 따라서 감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바로 거래 정지가 되는지 상장 폐지가 되는지 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굳건하게 전반적으로 종목이 다 올라가면 계좌가 늘어나서 좋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지수가 빠지더라도 날짜가 가까운 구간에서는 튀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원래 개별 장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12월 달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대형주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 대형주보다는 개별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도 성원풀이 이제 첫 시간 이제 시작하면서요. 처음에는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금리나 채권에 대해서 회사채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 이제 그냥 너무 자주 봤죠? 그러니까 아주 익숙합니다. 저희 팬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혹시 너무 웃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여기 오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님도 자,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죠? 외모가 좀 더 그렇죠? 미모는 원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살짝 그 수염 제모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저희 오리님도 계십니다. 슬라임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팬분들 지금 또 보면서 다들 아 부럽다 그리고 피디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희 당진조사님 바닷가가 보여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 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다 언급은 못 해드리지만 계속 이제 저희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이번 달 보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반가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명이나 이런 팬분들을 이렇게만 보다가 얼굴을 마주대니까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더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성플의 종목은 그냥 누가 사는 이슈에 의해서 샀다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움직임이 하물며 하락을 하더라도 채권의 날짜에 가까울 땐 튀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지금이 모든 채권들이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 보시다가요, 저 용어가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체가 도대체 어떤 등급에 뭔가를 자금이 움직임이 나오는가 알고 싶으면요, 바로 샵 3772에서 9, 미, 0을 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기서 나는 이거보다 한 단계 위다. 저도 사실 잘 못해요. 근데 휴대폰을 딱 QR코드에 갖다 놓으시면요, 바로 노란 톡방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풀 시작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예약 매매예요. 북클로징 시기에는 언제 어떻게 빠르게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예약 매도를 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예약 매도를 해놓고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못 팔았는데 끝장이 날까? 하지만 물론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풀의 종목은 예약 매매 이후에도 팔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래도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우리가 안전하게 예약 매매로 90일까지도 가능한 증권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약 매매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편하게 예약 매매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채가 왜 10월부터 움직이는지 4분기니까 그냥 4, 4분기니까 이래서가 아닙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조금 다른 걸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은 알아야 되시고 왜 10월부터 움직이는지도 회사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지 자, 그것도 한번 시작을 할 거예요. 첫 페이지인데요. 바로 금리 오르다예요. 금리가 왜 오르는지. 자, 금리는 올라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금리는 예전에 대출할 때 그때 금리나 막 그때 18%에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왜 지금이 문제가 되냐면요. 기준금리 대비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바로 이 시장 금리가 낮았을 때 채권 가격이 높았을 때 어마무시로 채권이 시장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때의 만 원은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와서 지금은 7,000원밖에 되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많이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니 자, 단순 매입을 하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고 목요일 날 얘기를 했고 28일 날 10월 28일 그리고 또 기재부는 단기채를 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와중에 채권을 매도하는 와중에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 어떻게 됐죠? 좀씩 빠져버렸죠. 그 이유는 바로 안전자산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으로 들어갔어요. 이 자금은 우리 시장에서 뜬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 안전한 거예요. 이 정도씩은 금리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채권, 국내 채권 펀드형 2거래일간 3,263억 원의 순유출이 됐습니다. 요거는 바로 오전에 제가 작성한 원고예요. 근데 오후에 갔을 때는 기재부 하는의 이말 그리고 기재부의 이 얘기로 인해서 10년물 채권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 얘기에서 본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전 자금을 위한 돈 마련은 돼 있어야지 단순 매입을 하죠. 자, 하느는 바로 이런 단순 매입을 해주는 거고요. 산업은행은 금리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만기된 회사채 어음들을 자, 사주거나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바로 기간 산업 자금과 함께,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는 산업은행이 굉장히 힘이 세는 거고, 하느는 금리 조절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에서 바로 북클로징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북클로징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북클로징은요, 회계 말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 기업들이 회계 연도 장부를 결산하는 일이에요. 보통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투신사 등의 기관들이 장부의 수익이나 손실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량이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우리 북클로징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만기가 된 채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채권을
만기가 되면 그 채권을 다시 푸는 시기가 오는데 우리가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계속 갚아가요. 근데 왜 늘어나겠습니까? 왜? 자, 우리는 그 빚에 대해서 또 푸는 거. 예를 들면, 자, 국채가 만기가 10조가 들어오는데 7조만 푼다 그러면 3조에 바이백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 상관없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단순 매입을 해준다. 자, 단순 매입을 해준다. 넷 바이백을 해줘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 하락했을 때 채권이 많이 움직여버렸습니다. 넷 바이백을 해주니까. 지금도 그 상황에서 지수가 밀리면서 안전자산으로 갔어요. 근데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북클로징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채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각 절차를 거치거나 주식으로 상장하거나 이런 채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 11월 달에 작년에 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내년을 보자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올해 만 원짜리가 지금 7천원이다. 예를 들면 쉽게 그러니 내년에 8천원이든 9천원일 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들어가자. 그리고 공모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했을 때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채권이 채권들 보통 채권 가격이 너무 낮아서 낮은 가격이라 다들 지금 채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한은에서 하는 단순 매입과 기재부에서 단기채를 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년물 채권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여서 오늘 금리가 10년물이 빠졌습니다. 물가채가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회사채가 추가 발행한 채권들은 추가 발행을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채권들을 조금 더 빨리 소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발행을 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아 정말 안전한 종목들 고르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도 채권을 발행하는 종목들이 있다 할 경우에는 자 전환권이 주어지려면 1년 걸리거든요. 3호는 공모는 3개월. 그럴 경우에도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풀의 꼴단지 종목도 클로징 시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3호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자, 증권관리위원회 신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습니다. 근데 1년 뒤에 1년 뒤가 아니라 2년, 3년 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내가 만 원에 저 채권을 받고 특이 발행 조건이랑 다 보고 그건 제가 다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물며 리픽싱 즉 30%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식으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소각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격으로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만 원당 가격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만 원짜리 주식이 7천 원이 됐다. 그러면 그 7천 원만큼 만 원에 10개 받았을 때 130개 정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130개나 130몇 개 정도. 근데 그때 주식으로 받거나 아니면 소각 절차를 거치는데요. 물론 교환채도 있고 신주인수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운 시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있는 걸 무조건 빨리 소각을 위해서 자금이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면 테마나 이런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상이 통과될지 확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개발이 제대로 된다는 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자금이에요. 자금이 일단 들어갔는데 누구나 다 퍼주기 위한 자금이 아닌 3호 자금이 들어갔어요. 자, 누군지도 몰라요. 무기명채, 무기명, 무담보, 보증부에 약간의 이자가 있죠. 물론 저희가 들어간 건 이표채입니다. 이표채, 원금, 이자, 전부 다 만기 이자까지도 다 다다리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해서 이 이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자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리픽싱에 들어간다. 그러면 수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북클로징 시기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자, 빨리 움직여버립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 11월부터는 11월 말부터는 북클로징 시작되는 거예요. 회계 장부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12월에는 윈도우 드레싱. 그래서 전부 다 대형주가 움직이겠죠. 배당 관련주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보면 10월 달에 중간중간 9월 달 하락에 이어서 10월 달에도 하락을 좀 했지만 움직이는 종목들은 빠르게 4, 50%씩 튀어간 것처럼 자 11월 달에는 소각을 위한 상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럴 때 상장하는 종목들은 유심히 봐야 되겠죠. 무엇이 이깐디? 자 높은 가격으로 소각 절차를 해서 그 돈을 받는 게 아닌 주식으로 그냥 받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본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바로 자 최대주주 우호 지분들이 늘어났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금리 오르다 북클로징이 나왔는데요. 북클로징은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회계 연도 장부 마감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자 돈들을 쓰지 않는 구간인데 그렇기 위해서 있는 채권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채권 발행이 적습니다. 그나마 발행한 채권 속에서 확실히 봐야 되고 내년에 좀 많아집니다.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클로징 시기에 11월은 더 빠른 움직임이 자 11월은 이제 회계 말을 진행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들은 막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짧은 매매도 당연히 벌써부터 자금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목표를 터치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끊어서 자 센트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금이 들어가니까 자 일단 한번 들어간 자금은요 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에 차트에 줄을 긋고 이렇게 매매를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회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이슈에 묻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임상이 통과되든 연구 개발이 되든 말든 회사가 3호 채권을 발행했는데 자 수익률 대비 기간 이자 수익률도 그렇고 세다 이런 게 표면 금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확실하게 종목을 선취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프레 종목은 떨어졌을 때 당연히 두근두근 거리실 수 있죠. 계좌가 여러분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안전하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조금 조금씩 조정이 오더라도 좀 많이 오더라도 순식간에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전한 북클로징 시기에서는 정말 빠른 매매도 빠른 매매를 했다고요. 어? 나 살려고 그랬더니 조금 사니까 이미 치고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예약 매매를 철저히 해놓으신다. 그러면 11월 말부터는 이제 좀 채권들이 빠르게 소각이나 주식으로 상장을든지 해서 자 내년에 북클로징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성필도 이제 편안하게 목표 금액을 터치하는 시기입니다. 자 일단 금리 오르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 시간입니다. 자, 꿀 종목 찾기 이슈예요. 첫 번째 이슈. 세계적인 관심 소형 모듈 원자 관련주 상승. 요즘 이제 원자 쪽으로 다시 이제 SMR 시장에 원전 선진국 투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최대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죠? 글로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 그래서 뭐 MSCI 이렇게 ACWI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음 이렇게 하고 아침에 지수를 좀 보긴 했는데요. 그래서 한전산업과 두산중공업이 자 이럴 때 이제 한전산업과 두산중공업 근데 일단 좀 보셔야 될 거는 이미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이 이슈는 우리가 여기서요 이 대형주를 잡고 있는 것 같지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원전에 관련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자 그 누구도 세계적인 부품을 하나 딱 잡아버리겠어요. 그중에 자금이 들어간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공풀의 꿀단지 종목에 우리가 해당이 되겠죠. 자, 투자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면 바로 후회한다. 쭉 간다. 한전산업. 그리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 안 보고 갈 이유 없지. 상도 가겠는데 원전수주 공시 나오면 대박이겠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종목들이요. 공시를 보고 하는 건 구식이에요. 공시는 이미 팔아야 되는 시기겠죠. 한전산업. 한전산업이 요즘 조금 근데 주요국들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수혜가 됐다. 그래서 요즘 다시 원자력 쪽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안전경수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소형 모듈 원자로 자 소형 모듈 원자로 요 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소형주. 우리 성플 종목에도 이제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성플 꿀단지 종목도 차후에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종목은 채권 발행이 돼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설비 운전과 정비 용역 쪽 자, 우리가 2차 전지는 사실 끝까지 봐야지 되는데 2차 전지 간다 소리는 누구나 다 안 되죠. 2차 전지 안에서 뭐? 기계 부품 소재 중에서 뭐 어떤 종목인가 중요하죠. 물론 대표적인 종목 중에 이미 많이 올라 버렸어요. 2차 전지를 봤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하지만 그때의 출렁임은 못 기다리셨을 거예요.
LNF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이런 종목도 있듯이 지금 이제 원자도 또 시작을 원자력도 하기 시작을 다시 또 다시 부각이 되는데 그 중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 한 2, 3년 후퇴하기 전 그 전부터 자, 시작한 종목들 중에 부품 쪽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성풀은 꿀단지에 이 종목을 한 번씩은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그동안에 이 원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자, 원전 1호기 계획 예방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몇 조 단위의 원전 수주 계약이 있을 것으로 밝혀짐. 자, 있을 것으로 밝혀짐.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자금을 투입을 했겠죠. 저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워낙 단위가 큽니다. 시총이. 그래서 몰래 사갖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가 몰래 샀어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그냥 저 자체로도 자, 두산중공업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현지 원전 회사의 뉴스케일 파워의 SMR 소형 모듈 원전이요. 개발의 협력, 이 소형 모듈 원전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거에선 찾아낼 수가 없어요. 소형 모듈 원전 안에서 뭐가 해당이 되는지 자, 솔직히 살짝 얘기해보면 안전성하고도 관계가 있고 위험할 때도 빠르게 저 원전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겠죠? 제어할 수 있는 멀리서도 신호를 받고 줄 수 있는 자 이런 종목 중에서도 한번 꿀단지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원전하면 일단 물론 대형주를 고를 수 있지만 원전에 연관된 그동안에 빚을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다 진행이 돼서 설비 증설까지 끝내고 있는데 전부 다 갖고 싶어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런 종목으로 일단 한번 꿀단지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위드 코로나 앞두고 여행 관련주 상승세. 그렇죠? 이미 여행들 좀 다니신데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 돌파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기준을 충족 이렇게 나왔고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본격화 기대 항공과 여행 아시는 분도 뭐 벌써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자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써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입국 제한 조치 완화 한국과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 증가로 여행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그래서 노란풍선과 하나투어예요. 그렇죠? 자 노란풍선과 하나투어 지금까지 조금 힘들었지만 시작하시기는 됩니다. 그래서 자, 투자자 반응을 보면요. 차트가 완전 예술이다. 그렇죠? 차트가 매물대가 예술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행은 지금 시작이다. 여행 최고 호황일 때보다 더 올랐어 라고 좀 더 많이 올랐어. 그래서 요 여행 관련주도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적으로 테마로요. 아니 그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중에 두 종목 중에 노란 풍선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주가가 강세, 이미 강세. 그리고 노란 단풍 여행 기획 전등, 저 단풍 여행, 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동안 전혀 못 다녔었을 텐데 가을 테마 즐기고자 하는 개별 여행객 유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매출액이 영업이익이랑 자,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니까 사실 현금 흐름을 봐야죠. 자, 원가가 계산이 돼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지만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빽빽하게 여행객을 받기도 힘들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방역을 위한 그래서 매출 원가는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지만 고가의 상품들이 안전하다 그러면 많이 나올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노란 풍선 뒤에 하나투어 대외 소통 및 사내 행사 이게 지금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예정. 그리고 회사의 CI와 미션을 변경하고 하나투어.com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대비 528.5% 증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 테마 종목들이 당연히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여행 테마나. 하지만
여행 테마 안에서도 뭐를 들어가서 지금 높을 때 잡아서 막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비나이다 하실 바에는 정확하게 어떤 종목으로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는지 보고 들어가야 될 거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빚보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중에서 원전을 위한 지난 원전의 활성화와는 다르게 안전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연구 개발이 이미 성공이 됐다 하면 그 작은 기업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그런데 지분을 확보하고 갖고 싶어 주식이 되는 거예요.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채권을 발행을 했다 하면 그 종목도 당연히 꼴단지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 두 개를 알아봤는데요. 자, 둘 다 원전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일단 무엇보다도 활성화를 보이니까 자, 여러 사람들의 직업,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이런 직업군에서 그래서 자, 굉장히 반갑게 두 종목을 봤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꿀 종목을 오픈할 시기인데요. 먼저 저희 팬분들 채팅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풀은 이슈랑 상관이 없지 가는 종목. 자, 그죠? 이슈랑 상관이 없는데 저희 성풀 꿀 종목이 이슈랑 자, 맞물리면 무섭게 튀지만 어차피 목표 금액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꿀단지 열어서 맛있는 음식 가족들과 함께 4분기, 그렇죠? 네, 4분기는 북클로징이에요. 우리 종목들은 특히 다른 종목들의 회계 마감하고는 틀립니다. 꿀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의 그냥 회계 마감이라기보다는 있는 채권을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 그리고 그 채권들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무기명자예요. 왜 밝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지분이 확보되는 종목들이 있다. 나중에 차후에 지분 전환 사채 청구로 인한 지분 확보가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북클로징을 더 맞이하겠죠. 그래서 북클로징 시기가 됐는데 남아있는 채권들이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 꿀단지로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매도는 성공풀이 매매의 꽃이에요. 네, 반드시 예약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약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뭐 일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북클로징 시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회사채나 자금 흐름을 알고 싶으면 3772, 샵 3772 해서 9이 0을 치십시오. 그러면 자, 일괄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바로 들어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때는 QR코드에 딱 이렇게 셀카 찍을 때처럼 반대로 해서 딱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드시면 되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이 성풀의 꿀 종목은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의 소외된 이런 종목들의 반전이 바로 성풀의 꿀 종목들인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을 살 바에는 그냥 삼성전자를 사시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작은 종목 안에서 자금을 찾아야지 너무 큰 종목은 그 자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 지금 현재 플러스인 종목들 있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종목들 당연히 올라가요. 더 많은 플러스를 위한 어떤 자, 회사가 추진하는 게 있다. 근데 우리가 쉽게 그거를 알 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곰곰이 보십시오. 회사는 공시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여도 현금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마이너스에 현금은 없고 투자활동 현금은 쏟아 부을 때도 없어요. 비전이 없는 종목인데 거기다 부채가 현금보다 더 많아요. 볼 것도 없죠. 이런 종목들이 가끔 테마에 엮여서 막 움직이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물동량이 늘어난다 어쩐다 해도 결국 빠진 종목은 HMM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고점일 때 잘 팔았다라고 생각해야지 가격을 모르고 들어가면 계속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점에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바로 떠넘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의 자금 흐름을 콜옵션이 발행이 된 채권이에요. 회사채가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 그러면 적어도 빠지더라도 그냥 이거 비나이다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표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의 움직임과 이자, 기간 수익률을 다 알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꿀 종목. 바로 꿀단지 꿀 종목 공개 시간이에요. 꿀 종목 공개. 자, 금주의 꿀단지 종목은 물론 바로 지금 안 하죠.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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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생명이 요 종목이 막 빨리 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짜가, 하지만 날짜는 그렇다고 딱 날짜가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의 시간이라는 게, 하지만 적어도 느린 종목이어도 어느 순간 얘가 차트가 안 만들어졌네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지지선도 없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일이요? 이렇게 V자로 그냥 더 높이 V자로 그러다가 J자를 만들어 버리겠죠? 자, J를 만들어서 쫙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회사가 테마의 주체가 돼야 되겠죠? 즉 회사가 세력이 돼야지 돼요. 세력은 돈만 누군가가 사서, 그러면요 돈만 누군가가 사서 주가를 올려버리면요 눈 깜짝싹 할 사이에 자 바로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꿀단지 종목은요 지금 금융비용 부담률이 1.49예요. 사실 금융비용 부담률이 너무 없는 것도, 하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이 없지만 좀 작지만 뭐 5 미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5 미만.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금융비용 부담률이 1.49에 5 미만이기 때문에 안전적인데, 여기에 유보율 대비 부채가, 자 보시면 현금이 빚보다 28배가 남아요. 물론 지금 이제 종목 장세 구간입니다. 현금이 빚보다 28배가 많은데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없어서 채권을 발행했단 말은 3호 채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콜옵션과 풀옵션 뭐 다 갖고 있거나 뭐 채권, 채권을 발행을 이 종목이,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28배가 많은데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12월달 작년에 4.4분기에 마이너스,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작년 4.4분기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 아주 많이 쏟아 부었어요. 여기에 또 3월에도 쏟아 부었습니다. 올 3월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안 좋은 게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요. 보통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쉽게 생각하면 김밥집 1호, 2호, 3호 근데 접었어요. 그럼 그 자금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들어갔는데 한 푼도 못 썼어요. 즉, 자, 더 이상 어떻게 업황이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지금 두 분기에, 작년 4.4분기 올 1.4분기에 진행이 됐습니다. 당장 여러분은 보실 때 저게 풀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뭘? 자 그러면 의미가,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작년에 내 쏟아붓지 못하다가, 작년 1년 내내 쏟아붓지 못하다가 12월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죠. 그동안에 쏟아부은 것보다 더 엄청난 양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마이너스 389를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어느 순간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한 종목도 이건 아무리 그래도 글렀어라는 말은 하실 수가 없어요. 많이 밀려도 순식간에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특히 북클로징 시간, 시작 기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종목이 바로 11월 달에 많이 진행되는 구간이에요. 이 회사는요. 업종은 화학입니다. 업종은 화학인데 주요 주주가 코스닥 회사의 기계 장비 쪽을 갖고 있는 주요 주주가, 자 그대로 24.78%의 보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보유 지분을 어떤 코스닥 회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분도 이 정도는 작은 게 아니에요. 24.78%의 보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거기다 꿀단지 유 세 번째를 보시면요. 물론 화학 쪽, 사실 식음료나 이런 쪽이 좀 약해요. 근데 8년 정도의 평균 근속 연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말 인원을 보시면 132분 정도. 자, 아주 작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회사죠. 뭐 몇만 명, 몇천 명 뭐 이런. 물론 시총도 작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지분율을 보시면요. 무상 신주 취득이 들어갔어요. 올 21년도 올해 5월에 무상 신주 취득이 들어갔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뭔가 얘가 무증을 했구나. 무상 신주 취득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배당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분은 늘렸으니까 무상으로 더 받았어요. 근데 여기 채권이 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채권은 무엇일까요? 가격이 올라야지만 소각 절차에 들어가든지 지분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무기명자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증까지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몇 년 묵혀놓고 나는 자, 만 원에 사서 7천 원에 아니 자, 수량을 늘릴 수 있지만 7천 원에 받으면서 수량만 늘려도 괜찮은데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표체이기 때문에 이자와 만기 수익률도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자나 만기 수익률이 작은 걸로 늘려요.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주가에서 더 많이 올려서 소각이나 주식으로 상장을 할 경우에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통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무상 신주 취득이 적지 않게 상당히 변동률 8.26%나 자 어떻게 됐죠?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 회사가 8.26%나 늘렸어요. 그럼 분명히 이 종목은 지금까지도 조정을 살짝 거쳤지만 가야 될 길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잠깐 저희 팬분들 한번 채팅을 볼 거예요. 채팅해 보니까 짜잔 두구두구두구 꿀단지 짜잔 기대기대 쑥 자 내용 전달이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채팅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꿀단지 이후 이 종목은 94.44%가 제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아니 제품 매출 자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제품을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떠한 상품이 되기 전에 제품이 매출이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12월에 작년 12월에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어요. 무엇이 조금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연구개발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됐던 건데 5월 달에 올 5월에 무상신주 취득을 해서 지분이 그냥 8%씩 최대 주주가 그 코스닥 회사도 늘어났습니다. 확 늘렸어요. 여기 채권이 발행이 돼 있는데 그럼 무기명자는 거기도 해당이 안 되냐고요? 자, 그냥 무증을 받고 말지 주식수를 늘리지 수년을 더 긴 기간을 기다려서 전환권을 보통 받을 때 1년이 걸리거든요. 3호 채권이라 이렇게 기다렸으니 자, 그만큼의 당연히 주가에 이득을 줘야지 안 그러면 자, 그냥 만 원에 10개 받을 걸 7천 원에 13개 받아갖고 본전치기가 되는 거예요. 기간을 기다려서 자, 소외될 순 없잖아요. 여기에 주식까지 또다시 저 무상신주 취득을 한 아까 지분에서 거기에 추가까지 된다. 그럼 주가는 다 올라가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금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잘 보실 때 이 채권이라는 건요. 사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계약 내용이 있을 때 자, 여기 뭐 잘못된 거 있나. 여기 계약 내용이 있을 때 꼬투리를 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꼬투리를. 그런데 거기에 약정이 다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있어도 그 꼬투리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근데 이 계약 조건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꼬투리를 잡기 전에 이미 계약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욕심을 내는 부분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욕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자금 흐름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기명자가 회사만 실컷 도와주고 나는 손해를 본다고요? 있을 수도 없어요. 가격은 한 번쯤 어마무시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간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회사의 주 재무제표에 의한 추가 발행한 회사 재무 움직임이지 그러면 차트에 줄을 그어갖고 떨어지면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를 잡고 또 손절가를 잡았는데 그 뒤로 자, 몇 종목들 보십시오.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세경 같은 요 종목도 떨어졌다 V자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 2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3만 4천 원대까지 하면 이런 종목을 팔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자, 힘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트는 매물대로 어느 정도의 매물을 돌파할지 시간이 느려질 때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야지 이런 구간을 볼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차트에 줄을 그어서 무슨 기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성풀의 꿀 종목은요. 지금 현재 주식이 되기 위한 채권을 그 회사체가 바로 주식으로 상장한 거죠.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이 바로 이 채권에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종 모금빚도 자 현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도 이자 지급하는 이런 금융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지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작년 4분기부터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5월에 무상 신주 취득 그리고 제품 매출이 딱 확연히 94.44가 뭔지 알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근데 사실 제품 매출이 이렇게 됐어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 와중에 채권이 자, 다가오고 있으니 당연히 주가는 무섭게 뛰어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꿀단지 종목 속에 이 종목을 넣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2차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2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종목을 고를 때 이게 어렵냐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약정에 의한 거예요. 채권의 약정에 의해서 이자가 이 표체라는 게 원금, 이자 이 부분별로 이자와 만기 수익률까지 다 나눠서 지급하는 게 이표체거든요. 그래서 무이표체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표체의 종목들을 채권 발행한 종목들로만 자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또 한번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차트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지만 채권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채권을 보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를 보시면 뭐 올라간다. 아 그렇지는 않아요. 매물대가 지금 크진 않습니다. 자, 근데 날짜가 채권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적어도 기준선과 지금 보이시죠? 자, 전환선 검정색이 전환선이고 하늘색이 기준선이에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밑에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세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어느 가격에서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가격이 터치했을 때, 자, 그 가격이 터치했을 때, 미래생명자원처럼 그 가격이 터치했을 때 사시면 여러분 기다림이 적게, 바로 그때부터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바로, 근데 움직였을 때 한번 보십시오. 주봉이거든요. 움직였을 때랑 여러분이 움직였을 때의 이 종목의 주봉을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작습니다. 일봉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다 털었다는 거예요. 다 괴롭혀서 손절할 사람들 다 손절해서 매물대가 적어요. 양운이 아주 작아요. 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자, 아직 주봉은 골든크로스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환선에 안착, 저 검정색 라인은 안착을 해야지 시작을 한 거죠. 슬금슬금 시작을 하다가 튀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잡아놓고 아, 나는 몇 달 기다리셔도 돼 이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거는 꿀단지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만큼 자, 철저하게 그 가격이 되지 않으면 사지 마시고 한참 기다리시면 자, 괜히 안달복도 하실 수 있어요. 비나이다 해야 되니까 좀 꿀 종목은 적어도 재무구조가 아까 보셨지만 현금이 엄청나요. 28배가 빚보다는 많습니다. 그 투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환권이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이제 종목을 꼭 공개를 하겠는데요. 종목을 자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좀 뜸을 들여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딱 공개해버리고 싶은데 제 성격상은 그냥 종목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조금 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자,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꿀단지 종목 공개. 꿀단지 종목은 3, 2, 1. 바로 대유입니다. 대유. 대유가 올라갔다가 한동안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빠질 구간 동에 보통 속박길 들어가거나 채권이 이럴 수 있는데 무상 신주 취득 이후에 또 다시 지금 뭐를 하려는지
좀 시간이 더뎌졌어요. 바로 대유인데요. 자, 290380 대유 6,800원에 반드시 안착을 한 후에 매수를 하십시오. 자, 이 가격부터는 이제 채권이 움직임이 빠르게 북클로징도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이 그 기다리는 시간 없이 편해지시려면 6,800원이에요. 6,6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6,800원에 그냥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그 가격에 사시면 훨씬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는 꿀단지 종목 이 대유에 대해서 두 번째 대유의 예약 매도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7,100원부터 7,290원이에요. 6.88% 비중 30% 정도는 이 가격에 맞춰 놓으십시오. 뭐 여기서 7,100원, 7,110원, 7,120원, 뭐 130원 등등등등 이렇게 해놓기보다는 7,100원에 한번 맞추시고요. 자, 물론 그렇다고 7,290원이 안 될 수는 없어요. 7,200원, 뭐 7,290원 너무 소액이시다. 그러면 7,100원, 근데 너무 그때는 7,200원 정도에 30% 정도는 매도하셔야죠. 그래서 2차 가격을 자,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는 정말 커피 쿠폰, 저희 팬분들께 커피 쿠폰 한번 이 시간에 치팅을 한번 볼까요? 아까 자, 오리가 살짝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오리가 예뻤는데요. 자, 보면 자, 채팅은 오호 오오 짠 두구두구였습니다. 그리고 아, 꿀 종목 꿀 떨어지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기대되는 성풀 꿀단지 아니에요.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저 추임새라 그래야 될까요? 감탄사라 그래야 될까요? 또 재밌었어요. 짠. 이제 퀴즈는 바로 지난번과 조금 틀립니다. 지난번엔 저 종목이 15%가 갈지를 맞추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 14%가 간다 그러면 O, 안 간다 그러면 X를 한번 해주십시오. 자, 저희 팬분들 자, 이 시간에 간다 안 간다 14%가 14.9%를 하죠. 간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14.9%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O. 자, 하지만 항상 지난번과 모든 게 똑같이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항상 있어요. 자, 어쩔까요? 지금 저기 필수 성품님이 5가 나왔어요. 저 화면 필수 성품님 한번 보시죠. 아, 그리고 자, 5 가자. 있죠? 띵동 5. 자, 이렇게 5. 지금 아침부터 띵동 이렇게 5 잡아 주셨습니다. 5. 자, 14.9%입니다. 절대로 15%가 아니라 자, 5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저희 팬분들께는 자,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자, 퀴즈까지 했는데요. 만큼 어느 정도 보면서 종목을 하지만 이 대유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코스닥 회사의 기계 부품 쪽인데 이 회사는 화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단지 적자를 진행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흑자 기업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흑자 기업은 그냥 흑자예요. 적자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될지는 우리가 공시를 통한 회사의 자금 흐름을 보고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도 여러분이 알고 싶다 그럴 때 모르고 싶다 그러면 저 종목을 아예 사시면 안 됩니다. 1차 다 파시거나 바로 샵 3772에서 9,000을 치시고 또는 QR코드. 자,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인가? QR코드에 우리 셀카를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반대로 해서 QR코드를 딱 화면에 갖다 대시면 진짜 신기하죠? 자, 갖다 대시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아날로그 TV는 아닙니다. 득득득득 돌려야 되는 딱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2차를 저희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채권을 보고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을 받고 들어간 이상은 자, 우리가 사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없다고요. 적어도 채권에 있는 약정은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매도할 수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 채권을 잘못 보고 들어가신다면 그 가격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채권을
관련된 종목들을 사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채무제표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우량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인 종목 꿀단지를 자 한번 갖고 나왔으니 대유도 잘 살펴보시고 이전 종목도 그전 종목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북클로징 시기에 더 빨리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이 녹화는 저녁 시간에 하는데요. 이 저녁 시간에 저렇게 한 시간 넘게 녹화를 한다고 앉아 계신 팬분들, 저희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또 이만큼 얼굴을 뵌 만큼 충분하게, 자, 게으르지 않게 회사체 정확하게 보고 꿀단지 종목을 잘 선정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